앞서 보신 흐뭇한 이야기와는 달리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3학년 여자아이에게 갑작스런 정신지체 장애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집단 따돌림 때문에 건강했던 아이에게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9살 김양에게 불안 증세가 찾아온 건 3달 전부터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져 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장애가 시작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우수해 최우수상을 받던 딸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지적장애가 학기 초부터 시작된 집단 따돌림 때문이라고 부모는 주장합니다. 불안장애, 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아이를 계속 째려보고 노려보고 주먹질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봤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멘탈이 가버린 아이는 언제 정신이 돌아오나요? 김양을 상담해온 인권센터 역시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적장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PTSD로 지금 진단을 내렸잖아요. 이제 PTSD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가 현재 지금 지각하는 것을, 주변에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각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폭력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도 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폭력 사실이 없다고 나왔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재심도 기각됐다는 겁니다. 가해자의 사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찾지 못하시기 때문에 1차도 기각, 조치 없음 2차도 기각, 제3의 기관에 지금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기각 통지서가 와버렸어요. 김양은 지난 6월 말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있고, 학교 측은 김양의 담임 교사를 관리 소홀로 징계해 교체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